푸른 국토 기름진 강토를 만들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꾸기에 신명을 다 바친 박정희 대통령. 여기 바다를 막아 농토를 얻는 거대한 민족의 대역사,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준공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이 싫어, 5천년의 가난이 싫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실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희은장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남긴 박 대통령의 말을 들어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 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기입니다.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길이가 무려 10리에 가까운 국내 최장일 뿐만 아니라 8,400만 톤 저수량의 바다를 막아 만든 인공 담수호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삽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 가운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담수호의 완성으로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이 고장의 광활한 평야는 이제부터 한 수해나 염해를 모르는 이상적인 전천후 농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담수호는 주변 농경지 2만 5천 정도에 대한 풍부한 관계 용수의 원천이 되어서 식량 증산과 농촌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물론 하루에 4만 톤의 공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간접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4대강 유역의 다목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돌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4대강의 수자원 관리 시설과 유역 일대의 농경지는 괄목하게 변모하여 상습적이던 한수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농작을 풍작을 거두어 주곡 작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삽교천 지구 종합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될 1983년경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이 한해와 수해를 모르는 근대적인 과학 영농을 하게 되고 토지 이용률의 확대로 식량 증산은 물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림 같은 자연의 풍채를 끼고 새집들이 들어서 날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이 쾌적하고 편익한 문화생활의 보금자리가 될 날은 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서민 속에서 자라고 항상 결여와 함께 지낸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으로 국가 비상시국에 겨전히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군 전 장병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북한군의 어떤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국가 보위의 대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11월 3일 9일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거리마다 집집마다 조기를 내걸고 고인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전문을 보내오는 등 조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빈소에는 큰 영예가 아버님 영전에 분향을 하고 명복을 빌었으며 영부인을 여의신 지 5년 남짓 만에 당신마저 떠나시니 세 유자녀의 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통함도 더없이 크기만 합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결의 가슴에 슬픔은 가득하지만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국민의 냉철한 의지는 평온과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졸지에 당한 이 국가적인 비극에 온 국민은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충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들도 본국 정부의 조의를 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님은 가시고 온 나라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가신 님은 되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은 결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중앙청 광장과 청와대 입구 그리고 전국 각 시군 읍면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찾아와서 가신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당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조국의 시련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여기 유덕을 기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유업을 계승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